말라탕 먹으러 왔습니다. 손자들이 핫판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. 10시 반인데 마침 아들 집 근처에 늦게까지 문 여는 곳이 있었어요. 저는 이 집은 처음 와봅니다. 팬데믹 이후로는 늦게까지 문 여는 레스토랑이 많지는 않습니다. 11시가 되어 오는데도 손님들이 그래도 꽤 있네요. 이 냄비에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담습니다. 카운터에서 자기가 담아온 음식의 무게를 잽니다. 그리고 원하는 국물을 정합니다. 저는 토마토 브로스로 했습니다. 냄비에 담아온 재료의 무게로 가격을 냅니다. 할머니는 어느 양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? 원래 다른 데는 레시피가 이렇게 있거든요. 8가지. 여기는 여기 맞나요? 그냥 할머니는 다 괜찮거든? 네, 피넛버터랑 피넛 하는 게 맛있어. 아 그래? 그게 맛있어? 마늘도 조금 넣고. 현석이가 할머니 거 조제해줘. 고마워. 레몬을 넣은 생수입니다. 각자 가져가면 됩니다. 각자 자기 냄비의 번호를 받아왔습니다. 저는 21번입니다. 현석이가 조제해준 양념. 그래? 난 몰라. 국물 있는 줄 알았어. 아빠 뭐 골랐는데? 8번. 지금이라도 국물 신청하면 안 돼? 어차피 8번이. 형 20분 남았어. 너는 지석이는 무게가 할머니는 5kg가 넘었어. 아니 5kg 아니요. 5kg야 그램이야. 저는 무게가 5.5였습니다. 당연히 단위가 그램이겠죠. 550g입니다. 너 토마토 소스? 나도 지석이 하는 것처럼 토마토 소스 했어. 지석이 소스는 뭐야? 치리 오일하고 세서미 오일하고 피넛. 맛있게 보이네요. 엄마,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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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안 뿌렸어. 오늘 뿌린 향수가 궁금해서 냄새를 맡아보자고 했습니다. 어디? 손 좀, 냄새 좀 맡아봐. 뿌렸구나. 그거 이름이 뭐야? 향수 이름이 뭐야? 향수 이름이 원 밀리언 파코 르범이라고 합니다. 늦은 밤 재미있게 저녁 먹었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